한국조선의 양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선박 및 보트 건조업체입니다. 한국조선의 양은 2022년 10월 18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0.94% 하락한 74,100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19일 대비 약 마이너스 9.74%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10월 27일 108,50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9월 30일 72,5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2월 24일 322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3월 25일 8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양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23.53%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6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4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10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9월 21일 가장 적은 3,887주를 순매도 하였고 2022년 9월 19일 가장 많은 7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9.05%에서 약 20.39%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9월 6일 약 21.13%,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0월 27일 약 18.99%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5조 원이며 2015년 46조 대비 약 마이너스 66.55%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1조 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1조 대비 약 12.6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8.94%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1조 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1조 대비 약 17.05%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7.37%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4.6배이며 지난 2016년 17.64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26.06%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42배이며 지난 2016년 0.6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2.05%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4.18%, ROE는 마이너스 9.19%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시가총액은 5조 2,442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55위, 코스피 종목 기준 52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2위입니다. 매출액은 15조 4,933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37위, 코스피 종목 기준 37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조 3,848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294위, 코스피 종목 기준 807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12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1조 1,412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293위, 코스피 종목 기준 806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1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한국조선해양에 대해 2회의 중립, 1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중립입니다. 메리츠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12만 원을 제시하였고 대신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9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1만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12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0만 4,500원에서 7만 4,1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3회의 중립, 3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조선의 양은 3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4월 9일부터 2021년 6월 4일까지 상승 추세, 2021년 6월 4일부터 2021년 12월 29일까지 하락 추세, 2021년 12월 29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